박재빈, 뒤에서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묻고.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네. 오케이. 시작할까요? Can you dance? Can you dance? Can you dance?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춤을 출 수 있다. 너는 춤출 수 있다예요. You can dance. 응. 자, 오늘은 아주 새롭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can의 뜻이 뭐예요?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 단어의 종류가 있잖아. 뭐, 이름시도 있고, 하다시도 있고, 어떤시도 있고. 응. 얘는 새로운 종류인데, 얘는 양념시예요. 자, 양념시는 말 그대로 양념을 뿌립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dance. You dance. 이거 무슨 뜻이야? 너는 춤추다. 너는 춤춘다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양념을 하나 뿌렸어, 캔을. 그러면 너는 춤춘다였는데 무슨 뜻으로 바뀌었어요? 너는 춤출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캔은 양념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캔은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라고 능력을 표현해 주는 거고, 양념씨의 특징은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하다씨가 와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지 합쳐서 뭐뭐 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네요. Yes, I can. Yes, I can. Dance. 그렇지. I can dance. I can dance. 뭔 뜻이에요? 나는 춤출 수 있다. can은 무슨 뜻이고?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 무슨 시인데? 양념시. 양념시인데,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 하다시. 댄스의 뜻은? 춤추다. 오케이. 그래서 I can dance. 나는 춤출 수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Can you ski?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럼 스키의 뜻은 뭐겠어요? 스키 타다. 그렇죠. 스키 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뭐뭐 하다죠.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can. Yes, I can. 스키. 스키. Can you swim? Can you swim? Can you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하다시죠. No, I can't. No, I can't. Swim. Swim. Ca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Cannot. Cannot의 줄임말이고. Can의 뜻은 뭐였어요? 뭐뭐를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not 붙였으니까. 뭐뭐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I can't swim. 오케이, 오늘 거 쉬웠죠? 응. 만약에 너 스케이트 탈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skate? 너 노래할 수 있니? Can you sing? 넌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어우 잘하네. 헤이, 수고했습니다. 책 가져가시고요. 시험 잘 치러주세요. 네.